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대원님, 그 윤석열이가 뭐랬냐, 그 이재명이랑 손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번에는 대통령 서재로 집결해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민주당 잘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질은 청통이라고 분석합니다. 저부터 잘못했고 더 많이 소통을 잘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의 매를 예를 들어 회초리를 맞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잘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은 원래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게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해줘야지. 저쪽 빼보세요. 이쪽에서 해주고 이것도 그렇게 뺀 건데. 아, 이쪽에서 해준다고? 아니, 아니, 이쪽에서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터졌으니까?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걸 체크해줘야 돼. 턱마다기 이렇게 섰거든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지. 여기서 체크 중이지. 그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 들어가 이렇게.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아니 훌륭 때 이렇게 는 그냥 갖고 빼들어가니까요. 있잖아요. 안 나오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벌려주더라고요. 벌려주거든요. 벌려주지. 이쪽에서 네. 들어가서 벌려주고 벌려주는데 네. 이렇게 하고서 빼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혀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가고 이렇게 밀어주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하신 거는 예, 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제작해준 건데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서요. 예.
그러면 그치 이쪽에 이게 더 그다 저기로 해야 돼요. 이건 부끄러워서 안 돼. 여기서 제끼는 거야. 표지 대충 내게 나왔어 이래 투표지 잘
부정선거 조선무효 부정선거 조선무효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6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 그리고 전쟁기념관 앞쪽입니다. 다 드러난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 수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상을 보면은 사실상 부정선거 한 패거리인지 아닌지 한 통속 내지는 공범 내지는 부정선거 한 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끝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끝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 선관위 비리라든지 특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천창용 TV3를 통해서 민경욱 TV, 그리고 전 세계 TV, 실시간으로 유언 중계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비록 여기 이 자리는 소수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또 목소리도 크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천창룡 TV3를 통해서 민경욱 TV 그리고 전 세계 TV에서 실시간으로 유언 방송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명수 TV님 수고하십니다. 이따가 발언 말씀하십시오. 부정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언하실 분들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는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또 이리 어서에서 시민들도 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시를 하는지 저기 바깥쪽에 부정선거 4.20 총선 부정선거 수사라고 현수막도 다 걸려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스에 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죄다 사기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죄다 사기 선거입니다. 네,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비록 소수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람처럼님도 오늘 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인 여사님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네, 파이팅. 우리 여기는 비록 소수지만은 많은 분들이 KBS, MBC, SBS 진실 보도하지 않고 또 조중동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라 하는 언론들이 진실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끝할지식으로 이렇게 아니고 부정선거 다 드러난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천창용 TV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TV, 전 세계 TV와 또 그리고 우리 민경욱 동지님의 민경욱 TV, 민경욱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위원 중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 네,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 촉구 횃불 집회에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네, 집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서 네, 일동 국회에 대한 전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훌륭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일주일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웅 및 순국 선례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일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부정선거 수사 촉구, 자유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수사를 하라고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또 끊임없이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 정부 2주년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오전 기자회견 보신 분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 말 일절 하지 않은 거 보셨습니까? 자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나는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지역 특혜 비리 낙하산 네, 지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그 언론들이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자회견에 함께 했는데 이런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체결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가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투쟁해서 정보들을 다 찾아냈고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붙잡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일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일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정선거로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조작으로 나오고 국회의원이 조작으로 나오고 당대표가 조작으로 나오고 시도지사 군수까지 구청장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조작 사기선거로 권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사기선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은 각자가 시청하고 계시는 그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멀리 해외에 계시거나 또 지방에 계셔서 또 시간 관계상 어떤 여건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들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자 바람 예, 바람처럼 TV 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천창용 TV 3, 천창용 TV 3를 통해서 민경욱 TV에서 예,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 TV, 전 세계 TV에서도 팔로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10만 넘을 때는 있는 방송들에서 유튜브들에서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분 생명수 TV. 생명수 TV님께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정프로 TV, 정프로 TV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아까 천리안 TV, 예 천리안 TV에서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방송을 시청을 하시더라도 대한민국 KBS, MBC, SBS 또 YTN 연합뉴스 조중동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들이 나와서 그리에 나와서 9년 동안 길게는 뭐 7년 8년 오랜 동안 부정선거 체결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왜 시위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말 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요. 혹시 내가 여기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에 썩어빠진 문제다든지 윤석열 정권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한 말씀 하고 싶다는 분 먼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 싶다 하신 분 자유롭게. 자, 아까 말씀하신다 부분 예. 이거는 연설 뭐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예, 우리 네, 어르신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편안하게 예.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보면 하는 실상을 보면은 욕도 하고 막 진짜 막 폭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 방송 여러 방송이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욕설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예, 편하게 네, 한 5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가연구 서점문에서 온 김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저도 이번 부정선거 명명백백한 백주대낮에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아프고 나라가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가슴만 뭉클뭉클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저번에 소리를 너무 질러갖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리고 감기기도 있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사실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3000분의 제로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제로라는 3000대 빵이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명명백백한 동전을 3000번 던져서 한 놈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공병호 박사께서 또한 외국의 유명한 확률 박사님들이 얘기를 했고 미국의 또한 언론인 또한 박사님이 이거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들이여 국민들이여 일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국민들이여. 이제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로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은 6.25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공산당 빨갱이들은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그 사악한 일이 나타난 거는 말로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국민이여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동방의 횃발을 동방의 횃불을 밝히고 이 세계에서 G2 국가로 나가는 다시 한번 새마을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국가 재건을 일으켜 여러분 G2 미국의 다음과는 나라로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발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6.25 때 깨끗한 그런 부분들까지 군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 예, 많은 참전국들이 참전을 해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정말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때 함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덥다고 안 외치면은 우리는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정선거와 성관이 특혜 채용 비리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 정부를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가합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작으로 사기로 선거로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1조를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1조를 수호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1조를 수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무튼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6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네, 자 우리 나대세 동지가 나왔는데 나대세 동지 이어서 진행을 하면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준비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자, 아직 어둡지 않아가지고 햇불 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가지고. 네, 구호를, 네. 네, 구호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여러 문제들이 있고, 부정선거로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 범죄 집단 선관위를 해체하라 하면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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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범죄집단 선관위를 해체라! 해체라! 해체라!
자,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라! 물러나라!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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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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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나재세 성재가 아까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6시부터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6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나재세 성재 나왔는데 기도 아까 기도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로 우리 나재세 성재님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회의 시작은 6시부터 10시까지 집회입니다.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좀 시작이 좀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6시부터 6시 좀 지나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창동 씨가 어떤 감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작아요 지금 외국판은. 지금 어떠십니까? 좀 크게 제가 얘기할게요. 저 요 정도는 들리시죠?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집회는요, 종교 집회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국가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저는 존중하고요. 여러분이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존중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의 이 집회에 많은 공격과 분란들이 있을 걸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력에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유튜버 분들 잠깐 카메라를 피해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모든 유튜버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천창훈 동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나놓고 오세요. 나재세 동지님이 준비한 게 있답니다. 네.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기도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말을 안 하셔도 돼요. 행동을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동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락이 안 돼. 세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촛불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촛불? 아, 촛불 안에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는 내게 좋은 대표지 우린 접어서너니까 거칠한 인지 있어서는 내게 좋은 인... 아, 그리고 이게 그 오늘 온 횃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따 어두워지면 켜질 겁니다. 우리 또 청동지역에서 판매하는데요. 자, 줘야겠죠. 자, 드세요. 전화 안 들어도 되고. 아,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주변에 불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개당 10,000원씩에서 판매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오시면 현장에 제가 좀 대량 구매를 해서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이 작은 촛불을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걸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만 원입니다, 여러분. 낮은 투표, 빅점. 언제 들어와요? 이따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네, 아직은 밝아서 그렇습니다. 네. 정정당에 몰린다면 이상한 거죠. 수상한 거죠. 키를 가지러 가는 것 같은데, 예. 혹시 오늘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자유롭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말씀 하실 분 계시면은 한 말씀. 우리 생명수TV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수TV님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공감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할 때 공감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주신 우리 애국 동지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전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애국동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시고 아마 이어서 기자회견까지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그쪽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한테는 김 빠진 맥주 그 정도더라고.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서울대학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도 있고 연세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 좀 질타하러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다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판입니다. 완전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판됐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라가 개판됐을까요? 저는 이래 볼 때 개가 많아서 개판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범위에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저 개마도 못한 놈 그러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모르겠습니다. 개보다는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은 20년 전부터 어떤 사람은 10여 년, 우리 같은 사람은 한 8년 전서부터 나라가 이래가지고 꼴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왔죠. 그죠? 네, 우리들 어른들이 한결같이 한 소리가 뭐였어요? 사전선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서울서 투표를 해도 되는 걸 저 부산 내려가서 타면서 사전투표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아 대통령이 이러니까 아마 부정선거를 못하게 방치를 해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서울대학교 나온 저 훌륭한 분들이 저러니까 아마 사전선거를 해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저기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훌륭한 대통령하고 서울대학교 나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료대 가서 사전특별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래 어디에 찍었나. 그러니까 이번 찍었대.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노인들이 더 많이 가서 찍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를 다 더불당이 이겼습니까? 그죠? 이래서 그런 거는 2020년 2024년 4월 10일 선거도 완전한 사전선거 사기 조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번에는 아주 쪽지게식으로 떨고 사람은 떨고 붙이려는 놈들을 붙여줘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밝히라 그러면요 퍼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걸 좀 밝히라고 하면 퍼즐을 맞춰볼 방법이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사람은 야 이번에 어떤 사람은 저 대구 경북 경남 사람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년놈들이 있는데 그런 년놈들 나한테 들고 오면 싸대길래 좀 때려주면 안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사전선거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지 대구 경북 경남 사람들이 잘못해서 진 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나이든 어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왜 어른들의 말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마디도 안 듣고 기도로 들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밝히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겨우 부정선거를 끝내 안 밝히고 묵인한다 그러면 저희 대구 경북 영남 사람들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대구 사람 불려면 대단해요.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못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민의를 받들어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여기 천창용 애국열사가 말하는 범죄집단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범죄집단 그리고 채용비리 100% 범죄집단 우리 채용비리 100% 하는데 부정선거 100%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범죄집단, 부정선거 범죄집단 예, 해체하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남양주에서 오신 우리 애국 여사님 네, 말씀도 잘 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애국 현장에서 네, 이름은 뭐 알지만은 네, 어쨌든 본인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아 잠깐만요. 네네. 네. 합을 맞춰주면 그 혼자 하고 있어요. 왜 안 되지? 또 얘기하면 또 나 방송 중에 얘기했다고 하루 종일 얘기 본가? 자, 잠깐 준비하시고 아직 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애국 청년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와. 준비하시죠.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준비하고 예, 먼저 하시고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애국 청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준비하시고 나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은 아까 미리 드렸습니다. 네. 혼자 하세요 오늘. 네, 아까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맞아야지. 아니, 오늘은 내가 안 할게요. 항복.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예. 예, 저 인천에 사는 예, 최아무개라고 하고요. 예. 제가 오늘 뭐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 입에서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채용비리나 선관위 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저 오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와서 이제 가서 좀 쉬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아니,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솔직한 마음인데. 네, 좀 실망스러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사실 저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그거는 뭐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뭐, 중요한데, 뭐, 모르겠어요. 저 경중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물론 되게 안타까운데, 뭐, 이제 뭐, 홍수가 많이,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뭐, 전명이 죽었다. 되게 안타까운데, 그게 뭐, 특검까지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저는, 아니, 뭐, 안타까운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뭐, 사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뭐 VIP가 격려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저는 뭐, 대충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틀린 말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좀 뭐 그거보다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최소한 뭐 채용 비리, 선관위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거라도 좀 강력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정말 좀 안타까웠고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틀 전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제가 한 세 번 외친 것 같은데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저 되게 그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결과죠.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사전 투표의 결과와 본 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오는 거는 누군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잠시만요. 준비했는데 그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본 투표 결과만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보수 쪽이었던 미래통합당이 124석이고 본 투표 결과만 하면은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뭐 한 110대 한 170석 막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교수는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선관위가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명지대 물리통계학과의 박영하 교수는 4.15 총선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저 이게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150억 년 전에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 1초에 한 번씩 동전 1,000개를 던져서 그 1,000개의 동전이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 없는 그 0이죠 0 0. 그 0이라는 확률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느냐? 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0의 확률이고 0의 확률이고 이거는 조작이 분명하다. 조작이 분명하다. 저는 뭐 목숨까지 걸 뭐 이거 가지고 목숨까지 걸겠다는 사람도 막 분명히 있으시고 민경욱 의원님 전 의원님도 그러시고 예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정 선거고 저는 지금 요새 좀 하는 일이 또 뭐냐고 뭐가 있냐면 제가 윤석열 유튜브에다가 모든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고 부정 선거 수사해라 제가 윤석열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별표 부정선거 수사해라 선관위 해체해라 그 계속 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국민의힘에도 달고 있고 제가 국민의힘 거기 유튜브에도 달고 뭐 제가 들어가시는데 막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거기서는 부정선거는 안 하고 채용비리 선관위 수사해라 계속 그 댓글 달고 있습니다. 예, 채용비리 선관위 수사 촉구해라 선관위 채용비리 수사 촉구해라 조국혁신당 들어가서 제가 별표 달고 선관위 채용비리 수사 촉구해라 계속 그거 달고 있고
그리고 저도 뭐 한가하진 않아요. 저도 막 이런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위에서 막 부르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환각지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되게 좋고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견이 강력하게 전달될 만한 곳에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은 뭐 민주당 앞에 가서라도 거기서는 뭐 부정선거를 약간 빼더라도 뭐 채용 비리를 관련해가지고 선관위 수사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강력히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저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할 자들이 아닙니다. 뭐 안 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뭐 어느 정도의 그 프레셔를 주는 거죠. 프레셔. 네, 프레셔를 주는 거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뭐 연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혼자 1인 가서 1인 시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아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위를 한번 세 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라! 수사라!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라! 수사라!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라! 수사라! 감사합니다. 잠깐 올라오세요. 이거 판넬 앞에 크게 들어주시고. 네. 자, 이거 제작한 티셔츠인데 어제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입으세요, 지금. 예,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인천 가서 이제 이걸로 홍보가 되겠죠? 자, 이제 한 두 장 남았습니다. 다음에 내일 오시는 청년분 두 장 남았으니까 빨리 오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하얀색 와이셔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야, 가까이 와주시니까.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아, 천창 동사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십시오. 뒤에 패자라면 패자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보시고, 예, 유튜브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투표 즉각 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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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 네. 전대개혁이 당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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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정선거 사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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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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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더 멋있습니다. 아, 진짜 더 멋있습니다. 네, 그거 입에 넣으니까 더 멋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남양주의 우리 애국 여사님, 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네. 오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2주년 윤석열 대통령 2주년 취임 기자회견도 했고, 네, 또 평소에 벌써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선거 체결, 부정선거를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부정선거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애국 시민으로서 또 주부로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5분 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남양주 애국 여사님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제가 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뒤에 돌아보니 여기 나와서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신 거 다 보셨죠? 보시고 실망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실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애국 보수 이 국민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 솔직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오늘 기자회견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주 간단한 거. 우리가 봉인지 때문에 굉장히 열 많이 받으셨잖아요. 봉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개표 투표하고 투표함에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그거를 봉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붙이죠? 봉인을 하기 위해서. 그죠? 뭐 왜 네. 봉인을 할까요? 왜? 조작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 네. 안에 뭐가 있죠?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네. 투표지가 들어 있는데 봉인지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뭘로 잠금 장치를 하고 봉인지를 붙였어요. 그거 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띄었다 붙이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봉인지가 아닙니다. 떼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떼려면 그거를 붙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붙일 필요가 없죠. 예. 떼려면 그거를 왜 붙여요? 맞습니다. 그게 붙었다 하면은 그거를 손을 대면 대지 말라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붙였는데 그 선관위의 변명은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작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조작이. 그렇죠. 조작이 일상적인 업무겠죠. 그 봉인지를 거기다가 붙여놨으면 손을 대면 그거는 범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론 이 우리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은 많이 아시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도 아 그거 띄었다 그냥 붙였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띄는 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민 진짜 4년 동안 싸운 국민들도 그렇지만 요번에 선관위에 뭐 불법 채용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선관위의 그런 선거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계속 연일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일어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이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체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이공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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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4.10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수사하여 즉각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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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예 정말 예, 늘 네, 솔선수범하시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애국활동하시는 우리 남양주 애국여사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봉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이버 총선 때 재검표 통해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드러났고 또 영등포 올해서 심지어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인지가 네, 봉인지가 훼손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 보존했던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에서 주민석 지역구입니다. 박용찬 의원하고 붙었던 그 지역인데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줘가지고 법원 창고에 보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 보관했던 그 봉인지마저도 훼손이 되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부정선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네, 남녀노조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변조, 조작, 법원이 부정선거 한 패거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네, 짓을 하고 있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들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각 지방의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들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노력해서 부정선거 증거를 다 갖다 주고 소송을 해도 범죄 집단에게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꼴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도둑놈에게 도둑놈을 잡아달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지 부분 네, 또 그리고 법원에서 말도 안 되게 위변조된 봉인지 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각성해서 함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네, 정치권들도 언론도 윤석열 정권마저도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마저도 부정선거 거대한 카르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부가님이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증거들을 찾았고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왜 더 카르텔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100만 이상 조회가 되니까 그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 영상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부정선거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거대한 카르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국민 저항권, 국민 봉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발언하실 분 또 없으면은 우리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또 목사님, 네, 정수지 목사님, 네, 말씀을 네, 듣겠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발언하실 분? 아, 우리 별님? 아, 네. 자, 우리 유튜브 중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나오신 애국 시민들도 그렇고 예, 여기 연설 굳이 잘 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자 저기 뒤에 뒤에 계시는 잠깐만요.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젊은 분 예, 젊은 분 홍여사님 홍여사 그 혹시 한 말씀 젊은 분 한 말씀 편하게 그냥 한 말씀 예, 네네 예예예 예, 예. 그냥 네네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이 나오셨으니까 자 예? 아 뭐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뭐라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빠 박수로 함께 해주시오. 말씀을 예 말씀을 잘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또 비교적 젊은 분이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 여기는 말 잘하는 웅변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여기 왜 나오셨는지 또 예, 부정선거라든지 채용비례라든지 선관위 특기나 채용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는 거 없으면은 왜 나왔는지 그거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함께 해주시오. 인사 잘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거 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선거 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신 우리 젊은 청년 네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네 말이 안 돼요 어떤 점이 그냥 어떤 게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걸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전 투표에서 전부 다 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진짜 아는 게 아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젊은 분이 여기 나왔다는 자체부터가 예. 정말 예,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예, 박수 받을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분노한 국민들이 나오셔가지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 나오셨다는 자체만 해도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우리가 전문가 수준 아니라도 전체적인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또 공병원 박사를 비롯한 또 허병기 교수님, 네, 자 민경우 TV, 공병우 TV, 한교환 TV, 할 것도 박주연 변호사 TV, 많은 전문가들이 네 법률 저기도 그렇고 또 재해 전문가들이 이미 다 밝혀놔서 부정선거 다들 많이 낸 것입니다. 자 관심을 갖고 부정선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왜 더 카르텔이라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 찾아서 보시고 공감이 되시면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우리 주권을 참고자 또 선관위의 비리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 시위를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 분들 함께 오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하고 안 하려면 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역은 어디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우리 젊은 네 청년 네, 감사합니다. 굳이 신분 안 밝히고 싶으면 안 밝히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젊은 분이 오셨다는 게 그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정수진 목사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 됐습니까? 준비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정수진 목사님은 또 바이올린을 또 잘 예, 연주를 하십니다. 예, 막간을 또 이용해서 예, 마이크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오신 분들 함께 뭐 할 때 있으면 네,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네, 네. 같이 아 예 그러면 예 네, 말씀을 한번 예 한 네,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예 네, 우리 정수지 목사님께서 바이올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막 완전 터질 듯 너무 아파요 지금. 왜냐면 마귀들이 저를 죽이면은 잠깐만 저기 애국 청년 마귀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엄청나 어젯밤부터 여기 올 때부터 지금 머리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통을 참을 때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일까지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우리가 정말 더 이제 더 힘을 모아서 정말 저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네,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말씀이다 하신주 사랑하니 자, 우리 나대서 동지님이 바이올린을 예, 연주를 한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 가수입니다, 가수. 예, 박수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년 만에 하는데요. 예주를 가까이 다 아세요? 네, 안에 가시는 분들 함께. 아, 우리 나제세 동기는 에, 정말로 가수입니다. 가수. 에, 가수. 예, 오래전에 가수 활동을 했고, 에, 가수입니다. 에.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박수로서 함께 해주십니다. 전문 가수입니다, 가수. 예. 예, 가요 프로에도 나갔던 가수, 우리 나재세 동기님.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예. 여러분들 잘 들었죠? 예. 전문 가수인데도 이렇게 애국 활동을 수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재세 동기님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나재세 동지님이 그 방송을 나왔으면은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누군가. 자 마이크 있잖아요. 네, 마이크.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네, 또 다시. 아. 예. 우리 애국 시민 중에서 발언할 분 계시면은 나오셔가지고 몰라, 뭐, 발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와 오늘 또 나오신 우리 애국 예, 예 애국 여사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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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젊은 친구가 서로 세웠었는데, 예, 티를, 예, 부정선거 티를, 예, 예, 네네네. 아, 안 그래도 돼요. 아, 그리고 우리 나재세 동지님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배려심이, 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는 좀 부족한데, 아, 여성, 예, 젊은 친구가 돼가지고, 여성들에게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와, 더 멋지고 이쁩니다. 앞쪽으로 오시게 이만큼 오셔가지고. 오늘 5월 9일 네. 전사 서버 이제 오늘 지나면 오늘 네. 이미 지어졌죠, 이제? 네, 맞습니다. 오늘 지어졌습니다, 전사 서버. 아니,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그러니까 뭐 이제 끝이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전사 서버 선거위원회의 전산 서버가 가장 중요한 증거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그게 오늘 지나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제 사라지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진짜 이거는 부정선거가 지금 아예 제도가 돼가지고 부정선거 제도가 됐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계속 문재인 이후로 부정선거를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국민들이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알고는 있으면서 무관심한 거죠, 이게. 한번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현찮아. 그리고 사전선거 조작도 중요하지만 이번부터는 특징적인 게 본투표를 조작했어, 본투표.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 없어 보이는 지역구들. 그런 지역구들을 중심으로 본투표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투표를 조작하면은 이제는 정말 끝이다. 왜냐면은 정말 이제는 얘네들이 선관위가 선거 조작 기술을, 선거 조작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요, 나날이. 그래서 이제 본투표를 조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구 예를 들면은 관악을, 금천, 강서, 그 다음에 구로을, 이런데 보면은 본투표도 조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재명 지역구, 이런 데잖아. 이재명 지역구, 이런 데에 다 몰려가가지고, 이거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면서 하니까, 다른 지역구들에서 본투표를 다 조작한,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 없어 보이는 지역구들한테 이제 본투표를 조작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얘네들이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랜 노하우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이게. 그러니까 이해찬이 뭐라 그랬어요? 100년 집권론, 이해찬, 해골찬의 100년 집권론 알죠? 100년 동안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그런 말을 어떻게, 왜 했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 자신이 있어요? 조작하니까. 100년 집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 왕이잖아요. 그것도 왕조잖아요. 북한 왕조. 북한 왕조도 100년 안 됐단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도 100년이 안 됐는데 민주당 이해찬이 100년 집권론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정선거 하겠다 이게 아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서 얘들이 얻는 게 뭐냐, 얘네들이 하는 목적이, 부정선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게 사법개혁이잖아. 사법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당이 법대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대한민국 봉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예 그러니까 나라의 그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전체주의 국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우가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 머니 알잖아. 차이나 머니 뒷돈 굉장히 큰 돈이에요. 좌파들이 모금운동 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이 어디서 오냐, 중국 공산당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의 부자, 그러니까 중국 돈 엄청 많아요. 돈 중국. 차이나 머니라는 말 굉장한 키워드잖아요. 굉장히 흔하게 들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그게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돈을 줘요. 돈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언론 모든 기관에 돈을 줘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나중에 먹는 거예요. 나중에. 홍콩처럼. 맞아요. 홍콩 먹혔잖아요, 지금. 홍콩 먹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먹히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먹힌 거 다름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홍콩 젊은 사람들 이제 그때 늦게만 깨어나서 프리 홍콩 외치고 공안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 거 그런 방송 봤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안 깨어나고 있거나 무관심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늦었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확실하게, 부정선거 이거 안 잡아내면은 대한민국도 끝났다. 정말 끝났던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번, 5월 11일 날 대통령 사저 앞에서 또 집회하잖아요, 부정선거. 네. 그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식들 손 잡고 나와야 돼요, 진짜. 왜냐면은 진짜 나라 지금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지금 옛날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부터 역사가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거를 깔아놓은 밑바닥 작업이, 물밑 작업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찬이 자신있게 100년 집권론 이 말하는 것도 우리는 옛날부터 이미 준비를 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금천 지역구가 있어요. 그 지역구. 근데 좌파 지역구라고 불려요. 왜냐면은 부정선거를 엄청 쉽게 하려고 계속 좌파 지역구다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야, 일부러.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금천선관위 건물이 있어요. 근데 금천선관위 건물에 금천호남항우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유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거의 한 집안 식구죠, 거의. 거의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한 집안 식구니까 얼마나 부정선거 하기 쉽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 뭐 한 집안 식구인데 바로 뭐 그냥 믿지 말했지인데 엄청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네이버
길찾기에 금천선관위부터 금천구 호남 향후행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를 재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두 곳의 목적지가 동일합니다. 아, 두 곳의 목적지와 출발지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뭐야? 그러면은 호남 향후에 여기가 굉장한 의문점이 드는 곳인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곳. 굉장히 호남 향후가 각 지역구마다 호남 향후가 있는데, 황후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부정선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곳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일 선거에서 호남 향후가 굉장히 있게 밀접하게 선관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은 당일에도 부정선거를 한 것 같다. 이런 게 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굉장히 옛날부터 다 같은 한패 그러니까 한패 거의 미술경님 얘네들이 거의 미 진짜 아마 경찰 조직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로 그러니까 공무원 가산점 이거 뭐지 5.18 국가 유공자 점수 있잖아요. 5.18 국가 논란 점수죠. 공무원 채용할 때. 그게, 그걸 해가지고, 좌파,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나, 이 사람들이, 호남 출신자들은 거의 대체로 좀 좌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공무원이나 이렇게 등용해서, 그러니까 경찰 조직도 굉장히 많이 좌파가 된 것 같아요, 경찰 조직이. 그래서 뭐, 경찰, 호남 향후에, 그러니까 이쪽에 판사는 이미 그쪽 좌파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좌파로 깔려있고 문재인이 좌파로 다 이렇게 해왔고 문재인이 이미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유기적 그러니까 언론 방송 이런 데도 다 해서 이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모든 물밑 작전이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할 수 있고 진짜 이거를 얘네들은 너무나 이렇게 한 집안 식구에 그냥 다 결집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만약 얘네들이 밝힐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발설하면은 내 아들 딸의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관이 봤잖아요. 성관이 채용 방식이 엄마 아빠가 성관이 직원이면은 아들 딸도 성관이 직원이야. 그런 식 나랏돈으로 아 뭐지 그 월급을 받자는 채용 방식은 물덜끼리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설할 수 없는 게 나만 발설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내 가족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얘네들이 아주 지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부정선거에 그러니까 동참하면은 모든 집안 식구들을 이제 이게 목숨들이 다 발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발설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너무너무 긴 역사 진짜 우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좌파들 잔머리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얘들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이면은 정권을 못 잡아. 맞아. 못 잡죠. 왜냐면은 좌파들 정책이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정책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열심히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진짜 지금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 역사가 너무 부정선거 역사가 너무 깊어가지고 저도 사실 잘 모르죠. 왜냐면은 이게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알 것 같은데
다 이게 울더끼리 다 이게 유기적으로 다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 호남 출신의 성관이, 성관이랑 그 다음에 판사도 이제 한 그냥 좌파, 다 좌파. 예, 그렇죠. 한 패거리야. 한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할 마음이 없어요. 부정선거 조사할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부정선거를 조사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해달라고, 부정선거 조사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를 조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파는 아닌 것 같아요. 좌파야, 좌파. 좌파. 강추하는 좌파.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우파의 트로이 목마. 약간 우파를 오히려 우파를 윤석열이 이번에 의대 정원 이거 해가지고 날라간 우파 표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우파의 트로이 목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다 이렇게 뭐 하면은 말은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이재명이면 이재명보다는 또 윤석열이 낫겠죠. 근데 부정선거 진짜 이거 이번에 진짜 부정선거 이번에 척결 안 하면은 나라 끝.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얘네한테 진짜 우리나라 지금 먹힌 거 진짜 먹혔을 수도 있어. 진짜 얘네들이 뿌려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론 방송 정치인 법원 이런 데다 다 엄청나게 뿌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얘네들이. 근데 국힘한테도 저는 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국힘도 부정선거 있는 거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힘 후보자들이 자기가 낙선됐어요. 그러면은 뭐라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은 누가 줄까요? 저는 중국 공산당이 돈을 줄 거 생각해요. 걔들한테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걔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대가는 우리나라, 알아줘 나라. 이 나라 바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마음이 없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생각이 없어서 부정선거를 수사할 마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60대, 60대, 70대들이 자식들 데리고 자녀들 30, 40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서는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시위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이번에 넘어가면은 끝. 정말 끝. 이번에 왜냐면은 사법개혁 저번에 어느 정도 했어요. 저번에 이제 민주당 애들이 180억 됐잖아요. 얘들이 제법 해놨어요, 사법개혁을. 근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 작업 다 하면은 나라는 전체주의로 간다. 왜냐면은 기트 이제 나라의 모든 걸 이제 법을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뽑은 사람들이 법을 바꾸는 거야. 니네들이 원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은 무조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옳소! 정말 군에서 자유우파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이 나라에 썩은 모든 정치 언론 방송 법원
이쪽 다 썩어 빠졌어요, 솔직히. 다 썩어 빠진 이 모든 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사실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월 11일 날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세요. 대통령 사저입니다. 그 앞에 모두 자식들 손 잡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친구가, 예, 할 말은 많으시니까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날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고요. 예, 앞으로 시간 분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시간입니다. 예, 시민들 시간을 앞으로 좀 많이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국 청년 앞으로 나오시죠. 인천 앞으로 나오시죠. 자, 불 가지고 오세요. 예. 자, 지금 응원가 시간을 가지고 조국 찬가를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저 뒤에 여성분 이야기 잠깐 듣고 손에 손잡고 부르고 애국가 4절로 저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자, 하나, 여러분 저희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연습할게요. 자, 촛불 들어주시고 야구장의 홍보로 생각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라,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라. 아, 잘하셨어. 자, 2절 선관위를 해체하러 갑시다. 자, 시작! 선관위를 해체해, 선관위를 해체해, 와,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해, 와, 선관위를 해체하라. 와, 너무 잘하셔. 와,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상 인사인데 오늘 안 됐고요. 하지만 부정선거 수사 한 번만 더 하고 조국 찬양합시다. 시작! 선관위를 수사해, 선관위를 수사해, 네! 선관위를 수사하라, 선관위를 수사해, 선관위를 수사해, 선관위를 수사하라. 자, 조국 총리 갑시다. 어디 한쪽 보십시오. 약간 신세대 노래예요. 신세대 노래입니다. X세대, MZ세대의 스타일이에요. 네, 어르신들 맞춰주십시오. 예. 아, 함께 힘쇼 왔어. 함께 하자. 아, 오늘 배우세요. 한번 봐요. 어떻게 보시면 같이 보세요. 아, 함께 같이. 네. 신나게 일어서죠. 아, 일어나주세요. 일어서서 가죠. 다 함께 힘쇼. 자, 촛불 흔들고, 횃불 흔들고, 가자.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작정과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자유태 한 마리 주고 길을 길이 내려가.
가자! 방의 아름다움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반년 몇 사이에 찬란하던 우리 문화 오고 때가 해봅시다. 자,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해,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를 해체해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해 선관위를 해체해 선관위를 해체하라. 자, 자 다음 순서 저 앞에 맨 뒤에 자 안경쓴 여장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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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돼. 박수! 자, 용기 없고 쑥스러운 많은 분이요. 아까 뒤에서 섭외하느라 애 먹었습니다. 용기는 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짧게 임팩트 있게 아무거나 얘기 하세요. 자!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동그랗게 서주세요. 자, 동그랗게. 천상이 형이 마이크 잡아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스팀 다 해주시고 유튜브 해주시고. 여기가 잘 모셨네. 아, 배열에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하나 띄워주시고
U자 행진대회 방문을 때문에 합동을 보여주시죠. 예예예. 조금씩 앞으로 땡겨오셔가지고 여기 앞으로 땡겨오셔가지고 허벅지 땡겨오셔가지고 자, 정상공지 정상공지 빨리 세팅해주시고 흥분 갖고 오세요. 자, 서로 친해 보이게 친한 친구 서로 더 친구 있게 서로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연합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세 사람이 모여서 외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인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걸음하기가 얼마나 힘든 걸음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해를 뚫고 나오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한번 박수 칠 수 없으니까 발 한번 굴러주세요. 발. 자, 감사합니다. 자, 좌우로 태양광 불 서주십시오. 자, 정착공지 우측. 자, 우리 빨리 서주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안으세요. 어디 갔습니까, 횃불? 횃불이 아닌 날개입니다. 정창동지가 조두 마다하네요. 이 친구가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아직 위에 불이 있어서 안 나오는데 방해를 막아주세요. 자 횃불 다 나오는 장 봐주십시오. 저와 자, 횃불 어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좀 더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예, 자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 한번 함성 한번 지릅시다. 작지만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드디어 우리 집회 이름이 오늘 7회차 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횃불 집회가 드디어 오늘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천상용님 길 들고 가운데로 좀 가시죠. 자 사용 기운들어 주세요. 선수. 네. 자 그 다음에 네, 저 뒤쪽으로 가주시고 아닙니다. 안 하고 갑니다. 저 뒤로 가주시죠. 자, 가리지 않아도 이제 자, 가리지 말아보시죠. 여기는 이 돈 때문에 못 마신다. 불빛이 없는 곳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동지 입을 잡고 행동을 자, 누구요? 자, 자, 갑시다. 우리 손에 손잡고 저 아시죠? 다들? 손에 손잡고 아시죠? 손에 손잡고 그냥 이렇게 대열에서 이렇게 자 우리가 일치단계의 모습을 보여라. 굉장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V 자 아이디어 반영합니다. V로 씁시다. 빨리 그럼 대열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최대 앞으로 여기서 치고 아 여기 딱 쓰시고 이렇게 그냥 쓰시고 우리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전장님 가운데 자 저 왜 서브마이크 잡으신 분이세요? 서브마이크 누구예요? 자, 표정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손에 직접 보갑시다.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부르면 자, 천창년 동지 불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에를 가리면 됩니다. 청년, 청년, 청년 마이크 청년, 마이크 청년 그러면 별림 있는 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 주십시오. 불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별림 옆으로 가서 해 주십시오. 저게 아직 충전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천창훈 동지 애국가 4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친구 하시겠습니까? 네, 4절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젊은 친구예요, 오늘. 애국가 4절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같이.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아, 함께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저도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애국가 4절 부르실 분. 여기. 자, 같이 갑시다.
나 함께 같이 부르니까. 이거 모르면 간첩인 겁니다. 안 나와. 자, 시작하겠. 자, 하나, 둘, 셋, 넷, 이 쌍과 이 밤으로 추석을 다하여 괴로우다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자, 그러면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로, 자, 횃불 다, 예,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 예. 자, 예, 이 옆으로 잠깐만 비켜주시고, 예,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예, 횃불, 예. 자, 아, 옆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옆쪽으로, 예, 예, 옆쪽, 예. 자, 자, 하나게, 예, 다 하나, 예. 네. 자, 안에 넣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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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네. 부정승부 지켜내고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수합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이야!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이야!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이야! 영원하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끝난 건 아니고요. 8시까지 여기서 밖에 못하니까, 네, 여기서, 예,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네, 바쁘신 분들은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12번 출구 쪽으로 가셔서, 10시까지,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네, 바쁘신 분들은 횃불을 반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삼각지역 12분 출구 여기 아래쪽에 한 100여 미터 내려가면은 네,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8시밖에 집회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회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바랍니다. 네, 자, 이동해서 우리는 10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10시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오늘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집회 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이곳은 8시까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삼각지역 12번 출구, 삼각지역 12번 출구 쪽으로 예,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